대한민국 제조산업의 메카 을지로. 치열한 현장 한 켠엔 13년간 K-POP 성공 신화를 써내려온 엔터 회사 빛돌 기획이 있습니다. 유일한 소속 아티스트 차이니. 그들을 위해 모인 대한민국 최고 인재들. 3년의 공백을 깨고 성공적인 컴백을 기대하는 빛돌 기획. 다시금 비상할 그들의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더 조심히 걸어야지. 미쳤나 봐. 혁순 씨? 안녕하세요. 일찍 나오셨네. 오케이, 점심은 드셨어요? 아직 아침인데 귀찮으시겠어요? 근데 뭐 많이 바쁘신가 봐요? 비밀번호 까먹었어요. 저번에 1, 2, 3, 4 하는 거 봤는데. 고마워요. 9, 10, 나온다. 야, 진짜. 너 때문에 챌린지 페인 했잖아. 아, 저 너무 시끄러워. What happened? 너 때문에 챌린지 망했어, 망했어. 아, 좋아. 아, 좋아. 왔어요? 아, 대리님 아직 명퇴 안 했어요? 아니, 아직 갈 때 아니죠. 오, 징기 대리 왔어, man. 왔어요.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 오셨어요? 네. 두 사람 언제 봐도 참 다정해 보이네요. 어우, 나 진짜 니랑 자리 바꿔달라고 할까 진짜. 왜 우리 둘 맨날 붙여? 입사 동기라 그런지. 출근도 같이 하는 모습 참 보기 좋아요. 어우, 너 때문에 챌린지 망했어. 조용히 해라, 일 좀 하자. 일 뭐 하는데 안 하잖아. 저기 여기 인터넷이 연결이 안 돼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아, 저희 아래 커피숍 와이파이로 하고 있거든요. 아, 아셨어요? 아직도 그거 끌었어요. 네. 커피 나라 이거 쓰면 되죠. 네. 네. 아유, 어이가 없네. 이사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어, 이사님 네. 왔어? 그 손이사가 뭐예요? 어이가 없네. 아, 그럼 예의 있게 두 손으로 할게요. 안녕, 오셨어요. 저 파스 아니야? 이사님 오늘 뭐 많이 준비하셨네요. 예. 네. 우리 회사는 무슨 이사가 같은 테이블을 써요? 우린 다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일을 해야 되니까. 언제까지 같은 테이블 쓰실 거예요? 조만간 좀 바꾸려고요. 죄송한데 뒤안에 새끼 뭐 하는 새끼? 너무 궁금해. 카메라에서 가려가지고. 예, 예. 아, 제 비서입니다. 개인 비서. 아, 개인 비서. 네. 축하드려요. 곧 잘리실 것 같아요. 전화 걸지 마. 보이스 피싱도 하지 마. 이렇게 ARS 조사하지 마. 이렇게. 가입 안 해요. 전화하지 마. 와, 너무 웃긴다. 너무 잘한다. 와.